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학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심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새벽을 깨워서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기도함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날과 또 복된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 대행진 우리가 교회입니다.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흠없는 교회와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훈련의 시간들 되게 해주시고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시간시간 교회와 주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건강 지켜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직분과 사명들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순서 충성된 주의 종들 붙들어 주시고 흩어져 믿음으로 살고 있는 대구 신은의 권속들 한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믿음과 건강을 더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와 우리 환우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특별히 슬픔을 당한 주의 종의 가정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입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마음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2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18절까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제 마지막 권면의 말씀들을 주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면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뜻을 세우고 또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관철시키고자 매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비전이라는 미명 아래에서 자신의 그런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와 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성도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5장에 몇 가지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제 여러분 4장 3절에도 우리가 보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라.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리고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고 한다.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 이 거룩함이란 구별됨을 말해주고 있어요. 세상과 다른 구별됨,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의 구별됨. 그것은 거룩함이라고 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지켜야 할 것이고요. 13절에서부터 5장 11절까지 계속 이어지는 하나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이, 지금의 삶이, 지금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끝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과 끝이며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은요, 끝이 없이 마치 오늘이 마지막이냐, 오늘을 즐기는, 무조건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5장 1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이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가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바로 마지막 때를 분별하여 그 마지막 때에 알맞은 그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시간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는요, 이렇게 마지막 때가 정해져 있고 그리고 그 시간까지 이렇게 가게 되어지면, 즉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11월 셋째 주일에 저희가 지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날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러면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서 오늘 8일이지 않습니까? 그럼 또 일주일이 지나면 15일 추수감사주일이 이렇게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어떤 시간적 개념인데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오시는 개념이에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이 될 수가 있어요. 바로 지금이 될 수가 있고요. 그때를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1월 15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그렇게 기다리고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를 준비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광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오시는 것은 언제인지 알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을 가다가 오늘을 살다가 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내일에 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영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그 시기가 언제인지 예수님도 말씀하시지요. 제자들이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아무도 모른다, 나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 이렇게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권면이 깨어 있으라는 거지. 마태복음 25장에 이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어리석은 다섯 처녀 모두 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신랑이 언제 오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오시는 것은 확실합니다. 신랑이 오는 것은 확실해요. 그 신부가 이 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언제 올지를 몰라요. 한밤중일지 기다리다 기다리다가 졸면서요 잠을 자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슬기로운 준비와 미련한 준비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등불을 들고 있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기름이 다 떨어져가요. 신랑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기름 좀 빌려달라고 그래요. 안 되겠다고. 내 쓸 것도 모자랄 것 같다고. 그런데 기름을 사러 간 그 사이에 신랑이 오시고 문이 닫히고 때와 시기를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깨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 깨어 있어야 한다. 그날은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될고 결코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4절에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도둑같이 임하는 그날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한다. 어떻게요? 빛의 아들과 같이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요.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더 이상 부연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에 7절에는 자는 자들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어리석은 자들은 이 때를 분별하지 못해요. 잘 때인지 일할 때인지 취할 때인지 깨어 있을 때인지를 분별하지 못해요. 이 때를 분별해야 될 것이고 8절에 끝까지 정신 차리고 믿음, 사랑,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의 9절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 그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날이 되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그 사는 복된 영생의 그 축복의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날은 심판의 날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날이에요. 한마디로 끝나는 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이제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라고 한다는 거예요. 12절에 형제들아, 요 앞에 마지막에는 사실 그러나 이제는 이제 마지막 권면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데요. 12절 13절에 한 가지 교회의 이 지도자들, 리더십들을 향한 하나님의 권면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교회 안에 당시에 어떤 직분으로 봤을 때는 이 감독, 장로들, 그리고 교회의 리더십들, 그들은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있는 자들이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너희를 말씀으로 권면하는 자들이다. 너희가 알고, 이게 뭐예요? 그들을 인정해주고 교회 충성하고 주의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관리 감독하며 섬기고 충성하는 그 교회의 종들을 너희가 인정해주고 너희가 알아주고 그리고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서로 화목한 이 아름다운 관계를 갖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14절에는 이제 네 가지 어떤 예배 삶 속에서 교회 신앙의 삶 속에서 다시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 게으른 자들. 영적으로도 게으른 자들이 있어요. 육신으로도 게으른 자들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권계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게으름을 깨우치고 그 게으름을 버릴 수 있도록 권계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 마음이 이렇게 심지가 견고하지 못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서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마음이 견고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격려를 해 주어라. 또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 주어라. 교회 안에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붙들어 주어야 돼요. 여러분, 나무를 심고 식목일 행사 중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나무를 심고는요, 이렇게 흔들어 주어서 뿌리가 잘 내리도록 하고 이게 부목을 대줍니다. 그래서 바람이나 이런 여러 곳에 흔들리지 않도록, 그래서 뿌리를 잘 내리도록 이 힘이 없는 약한 자들은 옆에서 마치 부목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지지를 해주고 붙들어주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마지막 네 번째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 한 목사님이 사랑은 오래 참고 설교를 하시는데 언제까지 참아야 될까요? 오래 참는 것이 도대체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참고 참고 또 참고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때까지, 내가 마지막까지 참았다 싶을 때 그것을 넘어서도 참는 것, 그것이 오래 참는 것이다. 사랑은 그런 것이다. 여러분 한 번쯤 경험해 보았죠? 보셨죠? 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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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해서 화를 내기도 하고 이걸 바로 잡아야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참고 또 참고 기다려주고 또 견디고 참을 수 없을 때까지, 내가 정말 오래 참았다 그 시간까지 오래 참아주는 것, 그것이 진짜 참아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참지 못할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때에도 오래 참으신 그 기준은 하나예요. 예수님이시. 히브리서의 말씀.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를 참으사. 우리가 참는 것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참는 것에 비할 수 없겠죠.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하지만 이제는 상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오래 참고 그리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을 따르는데 또 뭐요? 항상이라는 단어. 항상. 항상 진리편에 서야 되고 항상 선한 일을 도모해야 한결같이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 선을 따라야 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지요. 여러분, 이 유명한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나 잘 알고 있어. 그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 이 말씀 암송해. 나 성경 몇 구절을 암송해. 나 모르는 게 없어. 나 박사 수준이야. 나 목사님보다 더 많이 알아. 더 많이 암송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 다 알죠,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우리는 매일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저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걸 굉장히 고민하고 그게 살기를 원해요.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명령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식으로 뭐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마지막 때를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마음을 새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와 주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저희들에게 건강 주시고 또 믿음으로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모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역사를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이요 그리고 마지막 때를 분별해서 자지 말고 깨워서 기름을 준비하여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 소망,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를 충성하고 섬기는 주의 종들, 세우신 귀한 직분자들, 헌신자들을 우리가 서로 인정하고 서로 알아주며 그들을 사랑하고 화목하게 해 주시옵시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으로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성도들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다짐 결단하는 여기 예배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또 마음에 새기며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또 오늘 재직회 또 정책당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